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플스톰의 그레이 9 캠페인 정주행 실황 중계 15화 에퍼처 기기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목적을 가지고 인류가 만들어낸 나노 로봇 9들이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취소함에 따라서 행동을 멈춘 줄 알았는데 자기들 독자적으로 우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행성들을 하나하나씩 점령을 했고 이번 차례가 그 베타라는 종족이 살고 있는 이 행성이었습니다. 마침 베타하고 인간하고 마주쳐갖고 둘이 합심해서 구를 물리친 줄 알았는데 살아남은 딱 한 마리가 다시 와장창 발전을 하면서 일단 베타 종족이 가지고 있는 안테나 기지를 접수해서 우주의 모습을 조금 더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베타 종족이 가지고 있는 그 텔레포트 기술 키홀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승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 영상 마지막 판이라고 도입 영상하고 마무리 영상 이게 마무리 영상이 엔딩이겠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엔딩 어떻게 될지 까만 것 같고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인간 루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어. 세상은 구가 지배한다. 싱글턴 오! 싱글턴 나는 말로 설득하려고 하네요. 더 큰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약간 저그 같은 느낌이죠, 저그?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겠군요. 흔들리는 동공. There are some forces focused at the aperture device. The goo is continuing to evolve and it's trying to escape the planet. There is no predicting what would happen if it did. This battle is bigger than all of us. Anaim und Hinditsu. Tifiraki mamsa ilusidak. 이제 이번 판에서는 베타하고 인간 종족이 합세해갖고 구를 막아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싱글턴이 마지막으로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한번 접촉 시도를 했었다는 게 좀 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스타크래프트2 스토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젤라가 아니 혼종 아 뭐지? 까먹었어. 나 스타크래프트2도 연재해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그가 병력을 늘리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군은 확장할 것입니다. 군은 일어나는 침묵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DLC도 나오고 추가 미션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 침묵자라는 존재에 대한 스토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이 좀 성공을 했거나 관심이 좀 있었으면 후속작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2015년에 나온 게임이 아직까지 후속작 얘기가 털골만큼도 없는 거 보면 그냥 전략 시뮬레이션의 미래는 스타크래프트2에 맡겨야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제를 하고 아이고 They could be allies against the silence. This is a waste. 아니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든가. We must expand. We must protect. 좀 좋게 좋게 설명을 하면은 대화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얘네 이상한 포탑을 갖고 있다. 이거 어떻게 부셔야 되지? We must not let it pass. I don't think it realizes what might happen if it opens. 네, 이게 키홀입니다. 애초에 얘네들이 이거 연계 문제 아니야? 싱글튼? 왜 불러? 야,
구가 사르쿠 처치, 누시 처치, 그리고 세 군데 일단 모체구 하나 받고 여기 하나 먹으러 갑시다. 뭐 여기 뭐가 있겠지? 자원이 있겠죠? 어 하나 있네. 하나 있다.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네 여기 뭔가 있죠? 크레센트로 그냥 잡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That is a control node for the aperture device. 에퍼처 기기를 위한 제어 노드입니다. 제거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이쪽은 정면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뭐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지금 자원 다 먹으려면 셋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우주의 미래를 건 싸움인데 다른 애들은 모르고 있어. 나만 알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낼 수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야. 내가 우주를 지키는. 어? 얘도 공격하. 아 뭐가 있구나. 베스티언! 아무것도 안 하네요? 야 되게 민망하다. 아무것도 안 해서. 모체구 이쪽에 붙어 모체구. 아! 모체구 죽는다! 모체구 죽어요! 40! 아 살았다. 예. 이거 잡으라고. 크레센트. 야 모체구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업그레이드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일단 이거는 잡을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아 노드가 3개구나. 2개가 아니고. 베스티언 죽냐? 너 여기서 죽을 영웅이 아니잖아. 업그레이드 먼저 합시다. 디스트럭터 업그레이드. 베스티언을 공격형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베스티언도 좀 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다 죽었죠? 이거 놓고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하냐? 됐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제일 어정쩡했네. 이거 먹으려면 모체구가 또 붙어있어야 되나?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고 점령이라고 써있는 거 보면 그 모체구 뽑아갖고 저거 하는 거 같아요? 템페스트 크레센트가 회복시키는 거 이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놓자. 그 다음에 얘네들 1번 무대 놓고 얘네들이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놔야지. 아 듀엘러는 안 쓰기로 했어요. 베스티언 유닛이 죽을 때 소형 프로티언을 남깁니다. 베스티언이 죽을 때 소형 프로티언을 남긴대요. 매우 도움이 되는. 아 그럼 이것도 먹어야 되는구나. 먹으러 가자. 모체구 뽑아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잠시만 모체구 뽑힐 때까지만 기다려봅시다. 일단 장벽 다 제거하고. 아 너네 아니야. 너네 이쪽으로 와. 얘네들이 이번 무대. 여기서 모체구 하나 뽑아갖고. 어디서 나오냐? 아이씨 하필 제일 멀리서 나오냐. 근데 지금 모체구 애들을 모체구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텐데. 3번 무대로 놓고 이렇게 모체구 하나 더. 얘가 이걸 먹습니다. 얘 3번 무대 놓고 넣고. 오케이 업그레이드를 마지막 하나를 할 아니구나. 스텔스 능력을 얻습니다. 퍼스트 노드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거 맞아? 확보한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대충. 그러면은 모체구 하나 더 떴. 모체구 하나 더 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 이거 무조건 떨어져도 되는 거지 이거. 점령했으니까? 아, 안 되는구나. 씨, 점령을 해야 되는구나. 모체고 하나는 그러면 이거 놔둬야겠네요. 좀 너무한데? 가운데 것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넌도 이쪽으로 와라. 너는 공격용이 아니야. 공격용이 아니니까 가운데로 보여. 일단 가운데로 보여. 다 가운데로 보여. It has come to this. 이제 오고 They could be allies against 이 친구 모체고 하나 뽑고. This is a waste. 아, 넌 그냥 이거 이쪽으로. We must be one. 3번 부대. We must expand. We must protect.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Attack. Our sensors have spotted goo to the south. 우린 하나라고. This is it then. Notify Saru. 뭐가 이거야? I'll brief the alpha pilots. 대형 프로테온 하나 나왔는데. We must not let it pass. I don't think it realizes what might happen if it opens a keyhole here. 싹 죽고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싱구슨? 죽었다! The second node is ours. 세컨 노드 먹었고. 여기에 지금 세 군데 있으니까 네 군데구나. 모체구를 네 개 더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도 돼요? 지금 하나, 둘. 지금 베스티어, 지금 이거 먹느라고. 아이고. 헐 모체고 죽었다. 진짜 오 센데? 강력한데? 이거 디펜스 안되겠는데 이거? 아 된다 씨. 근데 못 채고 죽었잖아. 너 일로 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건 왜 이러냐. 아 잡지마 잘못했어. 아! 야 마지막 판이라고 세게 나오는데? 아 죽었다. 니들은 죽었다. 감히 우리 구 애들을 이렇게 잡아? 응? 용서할 수 없지. 뭐 채굴다가 어디서 나오니? 그럼 또 가장 멀리서 나오니 또. 일단 움직여야 돼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 그래 씨. 이 구 애들은 방어탑이 없어갖고. 너 구 맞냐? 어 구. 하나 둘 세 개 먹으면 아마 잘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우측을 뽑고 너는 가운데. 지금 준비는 다 끝났어요. 다 먹어버릴 준비는 끝났는데 문제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왜 했단 말 또 하냐? 템페스트. We must be one. We must expand. We must protect. 세 개 모두 점령하면. 네. 세 개 다 점령하면. 아, 이게 주요네, 주요? 그럼 세 개 다 점령했는데? 점령한 거 아니야, 이거? 뿌시는 거 아니죠? 세 개 다 점령했어. 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말해줘. All of the nodes are ours. We need to maintain control until the aperture device activates. 점령이 끝났어. 키홀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씨, 이걸 언제 가냐? 아, 얘 또 들어왔어. 미치겠네, 진짜. 아, 살려줘. 야, 시계 나온다잉? 어쭈? 강하게 세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주변 친구들 다 제거를 해야겠네요. 용서가 안 되는 친구들이다. 이쪽 맞고. 얘네들 제 생각에는 순간이동하는 것 같거든요? 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
수형 프로티언 스트라이더가 제일 세다. 기술 업그레이드 하나 가능하네요. 이 템페스트 레디언트가 비행률이 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타 종족이 생각보다 비행률이 많기 때문에 그거 조져야겠다. 얘 소형 뽑고 이쪽으로 이동. 얘는 이거 채워지면은 바로 모체고 만들고. 아니 모체고 공격! 이게 안 되냐? 젠장 추격 잠깐만요. 모체고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기다려봐. 아, 너가 할 수 있겠다. 됐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8명이니까 3, 4, 5, 6, 7 3번 부대 이쪽으로 모이고요. 아,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은 우체국을 하나 더 뽑아서 이걸 먹어야 돼요. 제어노드... 아, 다 먹혔네? 아이씨... 그럼 이렇게 열내봤자 의미가 없구나. 어차피 다 죽여야지 끝나겠네요.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한번 보자. 최후의 웃는 자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이 말입니다. 애들 다 죽이고 나서 점령을 해야겠네요. 아이씨구 대형 폴티언 변신! 오케이. 나 이거 봐, 순간이동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군요. 여기도 있네? 아, 여긴 인간들이구나. 인간들 건방진 인간들. 베타부터 잡겠습니다. 베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베타부터... 아 잠깐만! 원형 포자 만들면 되는구나. 원형 포자 만들 준비해야 되니? 원형 포자 만들 준비해야 된다면서 이거 자원 다 써먹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습니다. 야호! 사르크 먼저 처치합니다. 가자! 이놈들이 또 깝친다. 랩데프죠? 지가 알아서 싸우겠지 뭐. 대형은 크레센트로, 소형은 레디언트로, 스트라이더. 어, 개박이죠? 소형은 스트라이더로, 소형은 스트라이더. 대충 구가 이렇습니다. 이게 구다. 비둘기야 먹자! 드웰라의 비용, 아유, 씨. 여기 지금 네 개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다는 거지. 야,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은 의미가 없네요. 이게 지상 공격 안 되냐? 됐다. 사력구 터치! 얘를 냅두고, 다들 지금 원형 퍼져 만들 준비해두고, 야, 얘 너무. 클로킹이라고 그러고 공격을 왜 안 하지? 어, 잘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준비를 해둡시다. 그 저거를 할 준비를. 자원을 맛있게 먹으렴. 우리 구친구들아. 구친구들. 죄송합니다. 마지막 판이라 미쳤나봐. 공격! 아, 좋죠? 크레센트다 이것이. 아, 얘는 장병마다 애들이 서있냐? 내가 저렇게 게임하려면은 토를 쌓아야 되는데. 모체고 하나가 남는데요? 아, 넌 잘 먹고 있어. 있고 모체고 하나 있고. 이거 먹어요? 아, 여기 하나 있네? 아, 이씨 두 개가 있네? 죽었다 씨. 이거 못 이겨요 이거. 이거 못 이겨. 아, 너무 아프다. 못 이겼다. 못 이길 수도 있죠. 소형으로 바꿔서 얘네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그만 애들한테 약할 수도 있어. 아, 핸드브루크다. 만들어지기 전에 파괴해라. 이거 봐, 잘 싸우죠? 대형 원형 퍼져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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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소형. 야, 원형 포차 뜨냐? 아, 자원이 없네. 아니, 적이 없네요. 이게 없어요. 인구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여긴 끝났습니다. 여긴 끝났어요. 다음 구역 준비해주세요. 린 죽었다. 씨. 아직 지키고 있어? 어, 넌 죽었다. 랜서. 랜서가 신다. 데미지 1씩 들어가는 거 싫어하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녀석들을 얕았다. 어, 쭈구리? 감히? 들어가. 사로크는 끝났습니다. 사로크는 끝났고요. 오케이. 안타까운 일이죠. 말로 해서 들었으면은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잘못 아니다. 원형 퍼져 만들어지는 시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Do not harm Aaron Saruk. We will need him when the silence comes. 사루크 자체는 죽이지 말라고. 알파 작동 개시래요. 알파 작동 개시래. 얘야. 알파가 그거죠. 그 저 날아댕기는 애래. 그거 저 아이언맨.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못 이기겠어 설마? 못 이기냐? 이겼다. 오케이. 이거 잡고 얘 잡혔고 얘도 우측으로 잡아요. 죽었. 아 잠깐만. All of the nodes are ours. We need to maintain control until the aperture device activates. 어. 루시 잡아야지. 아 차차차차 아이언맨. 아이언맨. All of the nodes are ours. 네 아이언맨입니다. 와. 죽인다. 얜 퍼져 만드는 중인가? 와! 다 죽는다! 괜찮아요. 크레센트는 저 친구의 그 공격 범위 안 닿으니까. 야, 다 죽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아, 잠깐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지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의 무리가 아름다운 지구를 침범하려 해. 오씨. 야, 알파가 이 정도였어? 와! 우리도 빨리 원형 퍼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어허. 사람 당혹스럽게 만드네요. 뭐라고? 아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 사루크는 다 죽은 거 아니었어요? 에잉 도망가자. 도망가야겠다. 진짜 도망가야겠다. 이거 뭐 대책이 없네요. 원형 퍼져 전환. 아 두 개 만들 수 있구나. 두 개 만들 수 있긴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에픽을 피해서 에픽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죠? 원형 퍼즐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못 이기네요. 얘 어디 있냐? 소형 세대로 드로버를 12대 만들어서 막어. 아 세이브 좀 해놓을걸. 진짜 핸드업으로 구해 나오냐고. 아 진짜 치사하다 진짜. 아 망했어. 나 지금 죽어가는데요. 핸드업으로 굴을 열심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와 이걸 이렇게 당한다고? 에픽 유닛 언더 어택. 근데
뭐 어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으아 맞는다. 먹어라. 야 아이언맨 왔다. 핸드브루크가 문제가 아니네. 아이언맨이 문제였네. 아 젠장씨. 자 우리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모체구 하나 남았어요?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역전당한다고? 원형부터 취소도 안되고. 야 이 상태에서 역전하면 정말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 지금 핸드오브로크하고 아이언맨이 동시에 있으니까, 알파가 동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드로버도 세 마리밖에 안 남았고. 야 이걸 이렇게 지네. 쓱. 와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렸을 적 내 꿈엔 아우.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번 판 졌다. 항복. 혹시 자동 저장되는 데 없나요? 없네요. 아 다시 해야 돼. 아 얘를 먼저 잡아야 돼. 핸드브루크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잡아야 돼. 사람을. 다시 하겠습니다. 와 씨, 시간 이렇게 날린다고? 인간부터 잡아야 된다. 인간부터. 아이언맨이 너무 세다. 아 충격받았어. 이게 쉬운 난이도 맞는 거예요? 야 했던 미션 다시 하는 건데 왜 로딩이 많이 걸려? 한번 먹고 일단은 여기는 비니까 먹고 이쪽 다 먹읍시다. 이쪽 다 먹고 2, 3. 와 씨 충격이다.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걸 먹으면 적들이 깍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먹지 말아야 돼. 이걸 먹지 말고 적들 둘 다 민 다음에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되게 대단한 걸 알아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번 당했던 사람이라서 별 그 설득력이 없네요. 모체구 우리 불쌍한 모체구 우리 불쌍한 베스티언. 우리 불쌍한 아이언맨 때문에. 우리 불쌍한 아이언맨. 얘네 공격 안 해. 걔 같은 놈들아. 욕 나온다. 나 이쪽은 먹었고. 이쪽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콽 먹는 건 문제가 아니고. 여긴 장벽만 파괴한 다음에. 어차피 쟤네들 들어올 수 있구나. 건너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냅두고. 이쪽. 여기는 일단 정리가 됐고. 여기 일단 정리가 됐고. 다시 돌아와요. 모체구를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싶었는데 자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인간 쪽부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합시다. 저장해놔야지. 피로막을. 아 지금 저장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바보 같은 것. 그 아이언맨 이름이 뭐더라? 알파였나? 알파? 어우 그 친구 우와 그래서 여기 써있나? 아니 이건 DLC 미션인데? 큰일났네. DLC 미션도 이렇게 난이도가 개박살이라는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지. 자, 실패가 있으면 성공도 있는 법.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알 수 있다. 네, 제구 4대. 또 실수로 에퍼처 노드 먹기 전에 좀 잘 관리해야지. 얘네들 가운데 죽일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되나? 아무튼 인간 종족부터 먼저 싹 쓸어서 더러운 인간들, 더러운 닌겐을 쓸자. 지금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장해놓고 한번 도전해볼까? 아, 이 게임 저장 오래 걸리는구나.
저장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제가 옛날에 이 미션, 그러니까 이 게임 처음 플레이할 때 막혔던 미션이 딱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게임 베타 4탄인가? 지키는 거 그거였는데 그 이후에는 그럭저럭 플레이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망치네 이게. 이걸 망치네. 오. 듀엘러가 폭발할 때 필요 없어. 대형 프로티언 죽을 때 필요 없어. 근처의 유닛을 수리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뭔가 좀 써볼 만한 게. 디스트럭터 업그레이드. 크레센트 공격하는 것도 지금 공중 공격에 당하기 때문에 그걸 빼요. 템페스트 레디언트가 템페스트. 뭐 해야 되냐? 잠깐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죠. 아, 시간이 많지 않나? 템페스트가 지상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없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템페스트를 너무 많이 뽑았네. 내가? 레디언트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겠다. 레디언트가 비행 공격하고 템페스트를 아예 빼버립시다. 프로티언 공격! 일단 인간부터 공격! 크레센트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크레센트가 별로 없다. 아, 레디언트를 만드는 거구나. 크레센트로 그 포탑부터 제거를 하면서 인간을 후딱 조지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걸로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아니지, 도관 부수면은 이거 다 멈추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오이. 아, 이거 지금 공중 공격이 먹히는구나. 근데 공중 공격, 그러니까 템페스트 공중 공격, 크레센트 공중 공격하는 거를 저 막 먹을 수 있다고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지. 뭐야? 왜 안 모이고 있어? 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레디언트가 센 거죠? 레디언트가 센 거. 세다기보다는 좀 유용한 거. 십자 도관을 부수면 아마 안 움직이지 않을까? 저장하고 들어갈 거겠나? 아니면 어택당으로? 승부? 어택당으로 승부? 도관을 부수면 안 움직일 거예요. 센티네들이? 그렇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아, 얘 어디 가니 얘네들? 얘네들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모체구를 늘릴 수는 없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형 프로티언을 좀 더 올립시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된다니까? 대형, 소형, 이런 식으로. 그래, 대형이 먼저 가야지. 얘네들이 먼저 가야지. 베스티언이 먼저 가야 뒤에 사람들이 맘 놓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거 뭐냐?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정찰용이죠? 정찰용? 공격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 대형 베스티언으로 크레센트 만들고. 아씨, 얘네들은 도관 때문에 공격이 자꾸 퍼져. 진짜. 대중갑을 빨리, 센티넬을 빨리 부르십시다. 안 되나? 잡아봐, 다들 열심히 싸워봐.
지금 인간 못 잡으면 핸드오브로크는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핸드오브로크는 적에 있어요. 그 사정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정거리가 없단 말이지. 센티넬 부탁해. 수용 프로틴이고 왜 나왔니 이거? 업그레이드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다 됐나? 수용 프로티언이 공격을 할 때 주변을 뭐 회복시켜주는 뭘 준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아, 너무 무리했다. 적들이 우리 편 안 늘어난다. 너무 급하게 들어왔나 봐. 전략적 후퇴. 인간이 세네. 이거 얘는 베타지만 인간이 세다. 베타도 세지만 인간도 세다. 어이씨. 그리고 초반에 장벽 때문에 공격이 좀 말렸어요. 그런 것도 있어갖고 장벽 제거하고 갑시다. 이게 뭐니? 장벽 제거. 크레딧 뒤로 좀 빠져라. 뒤로 좀 빠지세요. 짬 안 되면 뒤로 빠지셈. 근데 약간 지금 뭐 조금씩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공격이 되긴 되고 있는데 장벽 때문에 막혀갖고 장벽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원 하나씩 부수고 정제수 부수고 꽤 좀 몸 만들어. 대중과 센티넬. 아이씨, 얘네 공장 어디 있는 거야? 얘네 왜 여기 있냐? 못 채우고 죽었어? 아니, 아니잖아. 깜짝 놀랐네. 센티넬 부수고 공중 공격 없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은 좀 진짜 더 모을까? 얘네들이 그 저거 할 때, 아이고 다 죽었다. 씨, 빼자. 제 생각엔 얘네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얘네들은 저건 것 같아요. 그 이 제어 노드를 먹으면 그때 에픽이 출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약간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대형 프로티온이 없어갖고 크레센트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 프로티온이 없어서 공중공격 되지? 자원빨이 없으니까 모체구를 더 늘릴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자원만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 짜증나. 짜 죽여버린다. 대형 프로티언이 나오면 소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 어이구, 적들 체력이 이런데도 내가 밀린다고? 약간 자존심 상하는데? 인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 뭐 다 뭐야, 기지에 그냥 적에 막혀있으니까. 공격 기지에 다 방어 포탑이 갈려있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조금씩 모아야 되냐 아니면은 싹 모아갖고 한꺼번에 가야 되냐 그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세이브 한번 더 해보자. 새로 아니 웃긴 게 첫 번째 판에서는 그 갖고 있는 유닛만으로 저기 베타를 쳤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 1차 방어선도 못 뚫고 있어. 아, 인간 쓰레기다 진짜.
인간들은 쓰레기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게 못하긴 뭐 어떻게 그냥 조져버리 바로 조지자. 다행히 방벽을 새로 세우진 않네요. 안녕? 나 또 왔어. 나 또 왔어 이 개같은 놈들아. 왜 이렇게 많어? 이걸 잡으라고. 유닛을 먼저 공격하게 시킬 수 없나? 뭐 가동하지도 않긴 하.. 가동하고 있지도 않긴 하지만 그거? 여기로 오고 대형 공장 같은 거를 먼저 부셔줘. 자 센티넬 피하고 대형 공장 부셔요. 센티넬 무시하고 대형 공장 파괴합시다. 대형이다. 대형 공장 먼저 부숩시다. 으아 그게 안되냐? 베타가 공격하.. 방어하러 오냐? 대형 공장만 부수면 조금 저게 덜할 것 같은데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얘네들 뭐야 얘네들 뭐냐고 대형 공장만 부술게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대형 이렇게 싸우는 동안 대형이 좀 모였습니다. 대형 공장 파괴 제발 제발 또 뭐가 나왔다. 5% 이거 잡고 뭐 만든다. 크레센트 공격력이 얼마야 대체? 30밖에 안 되네요. 예, 대신에 적들 공격이 빗나간다 이거죠. 대신에 이거 뭐야? 왜 공격 안 해? 대형 공장 파괴했습니다. 센티넬 파괴하고요. 이게 몇 개야? 이게? 센티넬 파괴하고요. 대형으로 크레센트. 대형 센티넬 파괴하고 센티넬 파괴하고 이거 파괴해야 되는데 랜서 파괴 대중갑 센티넬 대중갑 센티넬 대중갑 센티넬 대공 센티넬이 있어갖고 크레센트가 이렇게 힘을 못 썼구만. 이거 잡고요. 30이냐? 안 죽 지속 데미지구나. 진짜 대중갑 잡고 공장 잡고 텔레포트 필요 없어요. 굳이에요? 죽을래? 탐지 잡고 대공 잡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나의 실수. 공장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야, 인간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대형 공장 나왔다. 대형 공장 잡아라. 대형 공장 잡아라. 대형 공장만 없으면 돼. 대형 공장 없어. 탱크 왔다. 탱크 왔다. 공장 잡아라! 공장 잡아라! 잘하고 있어. 지금 센티넬, 대중갑 센티넬은 저쪽에 밖에 안 남았고 우리는 지금 요거 남아있는 것들만 처리하면 돼요. 대형 프로티언 크레센트 스트라이더 크레센트하고 스트라이더 코어를 부술까? 이걸 부수면 좀 조용하지 않을까요? 얘가? 애들이? 넌 얘 잡고 오케이 코어를 부셔. 됐다. 코어를 부셨다. 코어를 부셨으면은 루시는 이제 무력화 된 건가요? 된 거라고 제발 해줘. 제발 힘들다 진짜. 저장 한번 해야지. 만약에 이 게임이 적들을 다 죽여도 노드를 정복하면 노드를 점령하면은 자동적으로 에픽이 뜨는 그런 개 싹퉁머리 없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루시하고
사르크를 잡아 죽여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한번 버티다 보자. 얼마나 버티다 한번 보자. 뭐 진짜 씨.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모체구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주기 하나만 부수고 모체구 늘려요. 한번 부대 이쪽으로. 추주기 안 부서지냐? 모체구. 아이씨 왜 또 하필 제일 먼 곳에서 오냐고. 앞으로는 거리도 좀 봐야겠다. 추주기가 안 부서져. 장벽부서 부숴버려. 됐다. 추주기 부숴라. 우리거다. 우리거 우리거 추출기. 얘는 적들한테 안 들키게 약간 돌아서 갑시다. 그 다음에 모이. 어! 이거 에픽 왜 나왔어? 야씨 핸드오브로 굳었다고? 아 모르겠다 씨. 모르겠다. 얘 누구야? 얘 1번부대 얘죠. 터져 뜨고.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나 핸드오브로 굳었는데. 베스티언으로 막을 수 있을까? 베스티언으로 핸드오브로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무시하고 여기 다 부셔. 나 이제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3번 무대 여기 있다. 우와! 아, 씨, 누구 타고 있네? 나중에 칩시다. 지금은 얘네들을 좀. 아, 대중갑이 전력이 없어도 작동을 하네요. 지금은 조금 무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잡아야 돼. 얘, 어, 쭈구리? 아이쿠! 어, 조금 무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간을 초토화시켜야 돼요. 여기 없겠지? 숨겨놓은 거 있으면 진짜 뒤진다. 아 근데 사실 핸드오브로크는 그 마더구가 붙으면은 깰 수 있는데. 왜냐면은 핸드오브로크는 저거 장거리 공격밖에 못하니까. 언제 오냐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너무 무섭다 진짜. 한번 실패하니까 갑자기 게임이 무서워졌어. 레디언트로 바꿔서. 근데 스텔스니까 안 들키겠죠 움직인데. 됐어. 일단 파괴할 수 있는 건 다 파괴합시다. 여기 있다. 레디언트부터 스텔스 감지지 이거. 붙어. 프로티언 붙어. 공격. 지금 갑시다. 핸드오브로크 지금 갖다 붙입시다. 지금 붙여.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잡으려면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 먹었다. 누가 먹었다. 잡았다. 쏜다! 이거 봐. 베스티언 쏘잖아. 얘네들이 이렇다니까. 베스티언 뒤로 빼. 도망가자! 일단 핸드오브로크 잡았고요. 으악! 잡았다. 이제 계속 인간들을 정복합시다. 약간 많이 줄었지만. 일단 위치 여기로 잡고. 소형 프로티언. 프로티언을 들고 다닐까? 계속 움직여. 이쪽 마더구 어디 갔냐? 죽었냐? 죽었을 수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트라이더. 아, 제발. 얘네들 도관 부수는 것도 일이야. 도관 부수는 것도 일입니다. 아, 공격이 안 되네. 야, 체력이 엄청 빨리 차는구나. 얘 한 대 맞고 체력 거의 3분의 1까지 줄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부활하네?
야. Do not harm command attack. She is key to our success. 나머지는 싹 쓸어야 돼요. 아주 그냥 딴 생각 하지 못하게 도륙을 내버려야 돼요. 공격 타고 프로테온 소형은 살아있냐? 야, 장벽을 공격하는 게 좀 짜증나요. 도관도 지금 다 쓸어야 되는데. 이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세 번째 붙이고 어딨냐? 세 번째 뭐 너냐? 너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 뭐 됐다. 너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걸 먹고 3번 부대 생삼, 3번 부대 집결지를 이쪽으로 일단 여기 일단 여쪽이 우리 편이 됐으니까 프로티어는 좀 아끼고 가운데를 먹읍시다. 아 일단 일단 인간 잡았으니까 세이브하자. 으이씨, 젠장. 휴. 그리고 말이야, 어? 저기 앞에 앞에 미션에서 사루쿠 잡았으면 핸드볼크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왜 나오냐고 그거. 나 그게 제가 어이가 얼태기가 없다고 진짜. 그동안 빨리 부셔야 되는데 얘 이거 빼니까 데미지가 너무나 잦아지는구나. 근데 뭐 이 날아가는 게 약간 뾰족해지긴 했지만 공격력은 좀 세진 것 같으니까. 세 번째 구가 어디 있는 군이? 너 어딨니? 너무 멀리 있다. 그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얘를 찍고 얘를 3번 부대 놓고 얘를 여기로? 여기 뭐 있을지도 몰라. 잡으러 가자. 아니 도가 안 부수냐? 기분 나쁘니까 다 부셔버려. 알파 온라인 왜냐고? 왜 하냐고? 알파 온라인 왜 온라인이냐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알파 온라인 어디 온라인? 알파를 잡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파가 어디 있는가부터 알아야겠죠 일단. 아니면 우리도 빨리 이거 빨리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알파 나오지 마. 알파 오지 마. 알파 오지 마. 알파 왔다. 알파 왔다. 알파 같은 거 왔다. 알파 같은 거 왔다. 얘로 막고 베스티언으로 막고. 막혀요 이게? 막히긴 막히네요. 그다음에 우리 좀 터져요. 베스티언을 막아. 그다음에 피해. 아이쿠. 와 무섭다 이게. 무섭다 이게. 이 친구 무섭다 이게. 이거 막 밀리잖아. 팍. 우와 무서워 무서워. 모체구가 살짝 어? 어디 갔냐? 그냥 쓸어버린 거야 이거?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안 피해지나요? 여기 얘도 붙으면은 좀 뭔가 으악! 뒤로 빼자. 뒤로 빼자 얘들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일이다. 핸드오브로 겨우 부셔놨더니 어? 얘네 뒷걸음지시는 거 봐라. 핸드오브로 겨우 부셔놨더니 얘가 알파가 지랄. 아 죄송합니다. 욕 나오잖아. 근데 걔 뭐냐고. 어디 갔어? 글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우체국 붙어. 아 이걸 막는다고? 붙었다. 아이씨 잘하는 짓이네. 잘하는 짓이네. 일단은 베스티언 하나 놓고 공격
공격. 나 이제 남은 거 없어. 남은 유닛이 없다. 남은 유닛 없다. 알아서 해라. 남은 유닛이 없어. 알아서 해라. 알파만 피할까 좀? 알파 뜨면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그냥 피해버려. 어디 갔냐? 알파?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일단 뒤로 빼. 우리 지금 퍼즐 만들고 있는 거 없죠? 있니? 있냐? 아, 있네. 먹여. 일단 알파를 좀 피합시다. 알파는 피해, 알파 피해. 우리도 에픽 뜰, 우리 에픽 뜰 때까지는 피해요. 알파. 진짜 무섭다, 무서워. 나 어떻게 살아야 되니? 다 먹어, 먹어. 먹어. 넌 아직까지 여기 있니? 징어다, 진짜. 알파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알파를. 알파 나오면 큰일 나지. 빨리 우리도 퍼저가 나왔으면 좋겠다. 퍼저만 나오면은 일단 에픽하고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초반에 퍼저를 빨리 만드는 게 답인 것 같다. 아무튼 지금 알파가 뜬 이상 걔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것만은 변동이 없어요. 지금 퍼져 완성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돼.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파 잡으면 되니까. 퍼져가 더 세겠지? 됐다. 됐어. 그 다음에 원형 퍼져 들고 알파한테 꼬라 박으면 돼요. 개 같은 놈들아. 갑자기 게임 겁나 조용해졌죠? 음악도 안 나오고. 음악이 안 나오는 게 제일 무섭다. 됐다! 퍼져 떴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퍼져가 떴다. 알파 잡으러 가자. 얘는 모체구가 없어지고 퍼져로 바뀐 건가요? 모체구 어디 갔냐? 하나, 둘, 셋. 아, 셋이구나. 모체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퍼저가 알파를 잡으러 떠야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알파를 보호해 줘야 되고요. 프로티안 하나 죽었는데 알파 움직이는 속도 봐라. 씨. 괜찮아 괜찮아. 이기면 봐줄게. 이기면 다 봐줄게. 이기면 장땡이야. 이기면 봐줄게. 진짜 숲에 숨어있고 퍼저가 일단 먼저 갑니다. 잠깐 세이브해 세이브해. 나 지금 완전히 멘탈 털렸어요. 있긴 거의 한 시간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편집이 없다 보니까 편집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슬프지 않냐? 저장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게임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건 분명히 연재하는 게임은 스스디에 깔아놓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이 정도는. 알파 어디, 알파 여기 없으면 진짜 죽어버린다. 진짜 알파 여기 없으면 진짜 조져버린다. 마더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얘 다 숲에 숨어있죠? 일단은 퍼저가 간다. 퍼저는 자원 채취 못하나? 핸드오브루크는 지가 공장이었죠.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있다. 뒤졌다. 개싹 뒤졌다. 1대1이다. 죽어라. 거봐. 여기 알파는 좀 약하다니까? 아니 쉬운 난이도라서 더 약해요. 애들이 훨씬. 네, 정리합시다. 정리하자. 됐다. 이제야 좀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아휴. 이거 왜 남아있냐 기분 나쁘게. 다 죽여버릴거야. 에픽하고 같이 움직이면 될까 이제? 이런거만 문제죠? 이런거? 아 음악 이상하고 빠지마. 난 이제 지쳤어요.
땡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슛. 땡볼 슛. 공격 왜 안 해? 네, 이렇게. 휴. 됐다. 모체구 좀 늘려야 되는데. 소영. 너희들은 디스트럭터. 아, 한 명. 그새 한 명 죽었네. 진짜. 독하다 진짜. 장벽 다 처리하고 모체구를 늘립시다. 설마 에픽이 또 나오진 않겠지? 에픽이 또 나오기 전에 여기에 뭐가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면, 살아있어서 부활하는 거면은 진짜 울 것 같아. 없지? 확실히 없는 거 맞지? 없는 거 맞아. 없는 거 맞아. 장벽 나머지 다 처리하고 이쪽 기지들이 우리가 먹읍시다. 개씨. 나 공중 공격 된다고. 나 공중 공격 된다고. 템페스트가 지상 공격이 안 되니까 뽑을 수가 없네. 모체구를 올립시다. 모체구 이쪽으로. 아, 좀 더 가운데로 갈까 그냥? 다 가운데로 모일까 이제? 다 끝났지? 우리 가운데 먹자. 가운데 먹으러 가자. 가운데만 먹으면 씨. 모체. 모체 3번 지정하고 너였냐? 여기 또 모체 3번 지정하고 여기였나? 좋았어. 네, 모체구는 안타깝... 아, 퍼전은 안타깝게도 지상 공격이 안 됩니다. 공중 공격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혼나고 있는데. 아, 진짜 죽을래 진짜? 진짜 죽는다. 퍼전을 하나 더 뽑을 순 없네요. 돈이 약간 모자라서. 대형 프로티엄. 대형 프로티엄. 우리 귀여운 베스티언 하나 만들고, 소형으로 레디언트 좀 만들고. 사르쿠가 그니까 베타즈 종족이 공중전을 지금 엄청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오씨 뭐야 이거. 겁나 쏘고 싶어. 파이어. 아싸. 내가 받았던 고통을 니들도 느껴봐라 씨. 다 죽여버릴 거. 죽여볼랑. 얘는 요렇게 움직여주고 3번 무대로 지정. 얘 좀 많이 다쳤네요. 너 어디 가고 있니 지금? 싸워라. 나 베타 죽이려 간다. 알파 또 나오진 않겠지? 죄송합니다. 또 세이브 하겠습니다. 갑자기 겁쟁이가 됐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고. 에픽이 있는데도 이러고 있다. 쉬움 난이도인데 이러고 있다. 만약에 이거 어려움 난이도 같았으면은 이쪽 에픽하고 저쪽 에픽하고 스펙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그걸 어떻게 깨냐? 저는 못하겠습니다. 난 무조건 쉬운 난이도. 탁! 쉬운 난이도. 젠장. 근데 뭐 얘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3번 무대 일단 이쪽으로 모이잖아. 그러면 모체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보이고. 나 치러 간다. 베타 치러 간다. 도망가는 거 봐. 진작 좀 도망가지. 나쁜 놈들. 진작 좀 도망가지 그랬냐. 모체구 원픽 2픽 3픽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에픽 맞춤 볼래? 쓰레기 같은 분들. 감히 우리가 지구를 구해 감히 우리가 우주를 구해준다는 데 반항하래? 용서할 수 없지. 먹어라. 잘 산다.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 한 대 더 만들 수 있지 않냐?
좋지. 아, 이제 그만 만들어. 이제 그만 만들어요.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다 됐다. 들어가자. 잠깐만, 네가 먼저 들어가라. 네가 먼저 들어가라. 파이어. 들어가자. 이렇게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적이 아니네. 파이어. 우리 편까지 죽이는 거 아니겠지 얘네들? 아니죠. 설마 우리 편까지 죽이겠어? 왜 핸드 오브 루크도 하나 잡으니까 안 오네요 이제. 치사하게. 아니 너희들은 끝났어. 내가 에픽이 떴거든. 공장, 아니 공장이래. 본진 잡고. 모체구가 이제 이거 먹어도 되냐? 아직도 불안불안하거든. 먹자. 아, 사로크 죽이고 먹자. 사로크 죽이고 먹겠습니다. 사로크 죽인당. 개꿀맛. 137. 아이고, 잘못 뽑았다. 공중윤이 되는 애로 뽑을 거야. 나는 뭐 해야 돼용? 넌 막어. 얘를 우선 공격하는 애들이 약간 어그로를 끄는 탱커 유닛이다 보니까. 탱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공부 이렇게 안 부서지냐? 아! 베스티언 죽어요! 죽여. 그래도 많이 안 죽었네. 진짜.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냐? 공부! 공격! 좋았어. 잘하고 있어. 겁나게 잘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에픽이 있으니까 크레센트가 필요가 없네요. 진짜. 됐다. 장갑 잡아라. 뿌잉!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지금 여행길에. 아, 뭐 한번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저의. 아이고, 내렸어요. 잘 내렸어요. 잘했습니다. 끝났어. 그렇지. 금세 인구수 꽉 채우고. 근데 사르크에 처치 안 된 걸로 표시되냐? 사르크 처치 파워!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를 하나씩 먹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 과연 그 강제로 에픽들이 뜨냐, 그것이 조금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안 뜰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독하게 했으면. 결국엔 에픽이 문제였구만. 에픽. 그 아이언맨 때문에. 아이언맨 죽여버려. 미쳐버리겠다. 저장이 오래 걸리는 게임입니다. 저장 벌써 2판에서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형 프로테온을 쭉 모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바꾸고 쓰고 갑시다. 마지막 노드도 이거 있다. 그래서 5분 버티라는 거거든요. 에퍼처 기계가 작동될 때까지 5분을 버티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그 트리거 장 그 뭐야 억지로 트리거가 발동이 돼서 만약에 적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짜증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개 짜증나겠죠? 이렇게 나오면? 개 짜증난다고, 거지 같은 놈들아. 아, 이걸 친다고? 좀 치는데? 이거 봐. 얘네들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저기,
뭐야 구 애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포탑이 없단 말이에요. 나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이거 로봇보트라고? 좀 쉬는데? 좀 쉬는데? 좀 쉬는데 한번 쳐볼까 우리? 여기 지키라고 하고 여기 6명 여기 지키라고 하고 못 채고 많다 이거지. 그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얘 어딨어? 어. 재고 많이 있습니다. 아, 더 못 만드네. 여기 지키고. It has come to this. 에픽이. They could be allies against the Silence. 에픽이 여기 하나 지키고. Irrelevant. We must be one. 세 군데 지키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We must protect. 됐어. 이렇게 하고 5분 버티면 됩니다. 일단 여기 또 안에 됐다. Roger that. I'll brief the alpha pilots. 알파 조종사한테 전달하지 마. We must not let it pass. I don't think it. 이거 봐, 자동으로 막 나오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Well, maybe it does. 아, 또 나왔다. 씨. 에픽. All of the nodes are ours. We need to maintain control until the aperture device. 아, 게임 이렇게 하기 있냐, 진짜? 게임 이따구로 만들기 있어요? 에픽이 자동으로 나오네. 아, 괜찮아. 우리 에픽이 훨씬 세니까 아마 이길 수 있을 거. 둘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여기서 또 뒤집히면은 나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못할 것 같아. 마지막 판 이 정도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 플레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이 뭐 저거를 했다거나 패치를 했다거나. 일단 핸드오브 루크가 먼저 떴고 퍼저가 달려가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알파인데 알파가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공준윤이 사람 안 들고 공준윤이 좋았어요. 근데 못 채고 하나만 더 만들자. 이 여기로 3번 부대. 아 3번 부대 하면 상관없겠지. 얘를 빼면 되겠다. 3번 부대 이거 봐 순간이동하는 거 봐요. 어 그래 한번 와봐라. 씨.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잘했어. 내가 잘못해. 에픽만 보자 우리. 우리 에픽만 보자. 씨.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잡아라. 모체구가 붙고 으악! 모체구가 붙고 에픽이 잡아요. 알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붙으면 핸드오브루크 아무도 안 타고 있는 핸드오브루크는 이걸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와 이걸 뭘 때리는 거니? 이렇게 되면 에픽도 필요 없겠는데? 네 핸드오브루크 빠지는 거 보세요.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방! 2분만 버티면 됩니다. 2분. 알파 없냐? 알파 어디 갔어? 원래 위치로 돌아와. 아, 안 죽었네. 마지막. 막타. 예스. 알파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뭐 2분이니까 2분 뭐 버틸 수 있겠지. 유닛을 더 만들어 볼까? 못 만들어요? 아, 만들 수 있나? 이제 못 만든다. 좋아. 땡크. 대형 프로티온 2개 땡크. 좋았어. 아, 끝났다. 제발 이 게임 끝났다. 사실 DS 미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끝은 아닌데
뭐 일단 본편 엔딩인 것만으로 또 감사를 표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난의 역경과 아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포탑 없는 종족이 제일 포탑 필요한 미션들만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긴 애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파 없지? 알파? 이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개짜증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알파 없지? 없어. 아니면은 군은 인구 300이나 400으로 놔주든가. 포탑이 없는데 방으로 어떻게 해요? 그죠? It has come to this. 이 해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This is a waste. Irrelevant. We must be one. 얘 자원 못 먹냐? Expand. 이거 이렇게 딱 하면은 protect. 아니면은 우리 편 먹고 체력 안 되는구나. 체력은 원래 방법이 없네. 안 돼. 모체구만 잡으면 안 돼. 모체구는 잡으면 안 돼. 끝났냐? 점령! 끝! I don't think it realizes what might happen if it opens a keyhole here. Or maybe it does. 이걸 Singleton? 야 이걸 죽었어 얘들아. 나 5분 또 버텨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와 씨. 이거 편집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세이브를 어디다 해놨더라? 세이브 어디서 해놨지? 잠깐만요. 어디서 세이브를 했든 간에 지금부터 나올 것 같아. 40분 걸렸어. 아까 게임을 보던 거 합치면 1시간 넘을 텐데 몇 분 남겼냐? 아이씨 이거 왜 또 로딩하고 있어. 같은 미션 같은 맵 로딩하고 있는데 이걸 또 기다리려고 하네요. 4분 10초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거 왜 당했지 이거? 야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 이쪽에다가 더 많은 유닛을 보고 이게 핸드브루크는 뭐 알아서 치겠죠 지가. 여기는 방어가 돼 있고 여기는 방어 돼 있고 에픽 잡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나네. 이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순간이동으로 나오는 애들 잡아 죽여야 되죠. 이쪽은 잘 버티고 있고 에픽은 핸드오브로 잡으러 가고 있고 좋아하죠. 잘하고 있어. 난 승리할 거야. 난 해낼 수 진짜. 네 에픽 떴습니다. 마더부터 무채구 붙이면은 퍼저가 공격 안해도 이길걸요? 어이치구 죽었냐? 아 한방에 죽네 이게. 쭉쭉 빨리죠? 쭉쭉 빨린다. 프로티언들로 쭉쭉 빨아요. 얘는 근접 공격이 안 돼. 이거 잡고요. 미니맵을 잘 보고 있어야겠네. 그 5분을 못 버티고 씨. 그죠? 정말 온갖 여정이 가득한 싸움이었어. 잡았냐? 잡았다. 잘했어.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미니맵 잘 가야 돼요. 2분 남았다. 이거 이렇게 먹을 수 없나? 먹고 체력 회복 이런 거 안 돼? 안 되네요. 나 여기로 가봐야지.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도망가. 구시켜. 얘가 지금 체력이 제일 없어. 1분 30초.
점령되어 있는 거지. 뒤에서 오네요. 이런 거에 맞았겠지 아마. 오우 강해 강해. 공업포격기 강해. 공업포격기 강해.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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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1분 남았는데 건들지 마라. 나 1분 남기고 세이브 해야겠니? 1분 남기고 세이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갖고. 어? 이번엔 빨리 됐네? 이게 대체 뭔데 그래서? 이걸로 키고 웜홀을 열어갖고 구 애들이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주 가자 우주로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깨꽁 깨꽁. 얘네는 오히려 회복이 안 돼. 자 이동할 준비했어요. 30초. 우와씨 우와씨 미쳤다 돌았다. 야 나 이거 어려움 난이도 클리어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이걸 어떻게 우찌기 10초 끝났다. 10초 남겼습니다. 휴. 5 4 3 우리가 장악했습니다. 네, 이걸 활성화시켜. 제거했잖아. So be it. This is it, Lucy Duck. We have to stop the goo here and now. 왜 했던 얘기 또야? 왜? 모체구를 에포적기기로 보내기. 모체구를 에포적기기로 보내기. It seems our interference has caused fluctuations. 오, 뭐야 이거? Some reinforcements have arrived through a keyhole. 지원군이 도착했대요. 지원군이 도착했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체구를 데리고 가면은 끝인 거예요. 야, 얘가 모체구보다 더 센 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군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 끝났거든. 야, 이거를 얘네 둘 안 잡고 깰 수 있을까? 제 생각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전 해냈으니까 비록 쉬운 난이도긴 하지만 46분. 와씨, 나 이 영상 한 1시간 반 나오려나?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난 이러고 싶지 않았어. 자 엄마, 우체국 엄마, 마왕 엔딩을 보여주셨어. 끝났습니다. 교신 시작. 네, 끝났어요. 이게 끝이 나는구나. 다 끝났습니다. 엔딩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지원군들과의 경로를 찾고 키홀을 열어서. 네, 열렸죠? 여기서 구들이 막 쏟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키홀이 엄청 열리고 있습니다. 이 침묵자 장막에 맞서 싸워주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구가 엄청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편 내용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게임이었다고 하고. 오, 야, 이런 것도 한글화 돼 있네. 뭐 망할 만한 게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처음 이 게임 접했을 때 마침 전략 시뮬레이션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던 때라서 이것도 추가적인 전략 시뮬이구나 하고 제일 즐겁게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와서 플레이 해보니까 상당히 그 힘든 게임이었다고밖에 표현을 드릴 말씀이 없네요. 특히나 베타나 인간은 그렇다 치고 구종족은 진짜 손 빨라야 되는 애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만 해도 쉬운 난이도로 게임 오버 한번 당했을 정도로 정말
고난의 역경을 거쳐야 되는 게임임에는 틀림이 없었고, 그래도 저는 당시에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었어요. 과거에 좀 스토리도 재밌었고 설정이 재밌었고 다만 게임 플레이가 좀 그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닌 어정쩡한 게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하네요. 밸런스도 개판이어갖고 대회하면은 다들 구만 플레이해서 뭐 참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는 와중에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왜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없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갖고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DLC가 3판이 있고 그 본편 16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DLC는 해보고 싶어요. DLC 스토리에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데, 그 마지막 16번째 판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할지 말지 그런 정하는 것도 저니까 뭐 알아서 될 텐데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어? 우리 스탠놀이 일찍 끝나는 편이네? 그래서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뭐야? 아직 끝이 아니야? 지구죠 이거? 지구야? 지구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빨간색 행성이 붙으면서 게임이 이렇게 끝난다. 예, 끝났습니다. 우리 싱글턴, 자원을 13만 6천을 먹었는데도 한번 게임오버 당했을 정도로 미쳐버린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DLC 캠페인이 3개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어느샌가 이게 마지막 판이 떴는데 이게 엄청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웃는 모습으로 DLC 미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